그리고 이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 큰 자식들을 엄마가 재혼하면서 성씨 바꾸는 분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엄마가 재혼하더라도 새 아빠 성씨로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새 아빠 성씨로 바꾸게 되면 이 조상 에너지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아이한테 득되지 않아요. 종성의 기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득되지 않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있냐.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친자식인 줄 알아. 근데 성씨가 달라서 아이가 상처받고 크면서 막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키우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트라우마를 못 벗어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 성장을 돕기 위해서 새아빠 성씨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득되는 건 아니지만 부득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 또한 아이한테 득되는 건 아니지만 부득이 선택하는 것이다. 근데 엄마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다 큰 자식을 새아빠 성씨로 바꾼다? 절대 바르지 않으며 아이한테 득되지 않다. 종성, 영혼, 모든 에너지에 득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꾼 만큼 엄마가 시험지가 옵니다. 바꾼 만큼 어머니가 그 힘든 걸 겪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식을 양아빠 성씨로 바꾼 만큼 시험지와 어려움과 그 나름대로의 고뇌를 감당해야 된다. 왜 그러냐? 너의 잣대로 너의 상식으로 함부로 종성의 기운을 바꿔놨으니 그 조상이 한참 동안 집착 때문에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씨를 재혼하더라도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 안 바꿀 수만 있다면 안 바꾸는 게 현명하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국민들 위한다는 마음으로 호주제를 폐지하고 여자 엄마 성씨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성으로 바꾸기도 하고 재혼한 새아빠 성씨로 바꾸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성씨를 바꾸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 고인이 되었는데 그분을 탓하거나 욕하거나 폄하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른 부분에 잘한 부분도 있고 이 나라를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에게 선포하고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대적 방법이라 할 수도 있지만 절대 잘못한 것이며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것이며 절대 악법을 만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을 깨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건 매우 무서운 짓을 한 것이며 잘못된 짓을 한 것이며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나는 호주제 폐지하고 성씨를 마음대로 바꿔서 나는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건 개인 생각이에요. 내가 편리하니까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개인 생각이지 절대 이건 바른 게 아니다. 미국같이 선진국인데도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 성을 쓰게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남자 성을 씁니다. 남자가 핵 에너지 원소 기운, 종자 기운, 종성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동양 문화 중에서 우리 한민족은 천손의 자손이고 어리기 뜬 자손이고
동방 이주국이고 이 지국이고 이 동방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천손의 자손들이에요. 천손의 나라고. 그런데 감히 그 뿌리를 흔드는 법을 만들어서 민족의 어를 망가뜨리고 실각시키고 그 뿌리를 흔들어 놓는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시키면서 그 며느리감이 진짜 성씨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위를 얻으면서 그 진짜 성씨가 무엇인지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박씨인데 저 진짜 아이가 저 아이 성씨가 진짜 김씨인가 아니면 이씨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또 며느리를 얻으면서 며느리가 박씨라고 하는데 이제 이혼한 집안이야. 그러면 저 아이 진짜 성씨는 김씨인가 이씨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고. 종족을 못 믿는 나라를 만들어 되겠습니까? 이씨라면 이씨를 뿌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박씨라면 박씨 뿌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김씨라면 김씨 뿌리를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 뿌리를 못 믿는 나라를 만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함부로 성씨 바꾸는 일 하지 마시라. 이혼하더라도 함부로 바꾸는 일 하지 마시라. 부득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성씨를 함부로 바꾸지 마라. 종족을 바꾸는 일이다. 어를 바꾸는 일이다. 혼을 바꾸는 일이다. 당신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 조상의 얼과 혼과 뿌리를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잠시 편리한 방법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깨우치고 우리만이는 이런 걸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참 이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지고 사실은 격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민족의 어를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